여기도 지금 보면 면이 심하게 어긋나 있거든요. BCM 경고등 올라오고 APIM 경고등 올라오고. APIM 지 거 아닌가? 아예 방전이 자주 나와도 이건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운너놓으면 이거 불나 불. 야, 누가 엿다가 원래 이런 건가? 돗자리 발라놨냐? 자, 썬팅집의 토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썬팅집의 토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근데 바다 자국이 이렇게 너무 눈에. 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여기도 있고. 본넷도 여기 그거 했어. 어디가 그거 있어? 아, 여기도 다 도색이고. 아빠 여기, 앞에 여기, 사고 있었네. 여기. 여기도 지금 보면 면이 심하게 어긋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 저거지. 바다지, 바다. 퍼티 자국입니다. 사진이가 아니네. 말씀드렸죠, 전에. 여기 도색도 다, 여기 다. 먹었지. 기포. 이거는, 멘태가, 저거, 요 마일 마크. 이게, 범퍼가 이게 코브라 범퍼야. GT350. 근데 여기 마일 마크를 지금 달아놓은 거거든. 이 마일 마크를 떼고, 뭐 코브라 마크 사오셨다 가는 뒤. 코브라 마크로 저거 해야겠다. 이거는 앞에 아예 뜯었다가 뒤에 볼트를 넣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나사 왜 이걸로 막혀 있냐? 여기 십자가 아니 저걸 왜 십자가 박아놔? 여러분 이 차는 여기 나사가 7mm 육각인데 내 십자로 사고가 세게 있었나요? 때문에 바꾸는 게 허공 먹더라고. 어 아니에요, 사고예요. 펜다도 사고고 앞문도 사고 저쪽도 펜다 앞문 여기 본넷까지 싹 다 칠 다시 했어요. 저 앞부분 전체를 지금 재칠을 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칠에 지금 기포가 네. 있고 여기도 지금 면이 순정면이 아니고 바다면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건 순정은 여기 각이 딱 져 있어요. 이거 퍼티인데 이거 범퍼 빼다가 잘하면 칠이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나사도 풀었다 조였고 이거 펜다 다 풀었다 조여갖고 요거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펜다가 저 끝까지 다 풀려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 어디 많이 본 차 아니냐 만태가? 뭐야? 내가 타던 15년식 똑같잖아. 2.3. 아 형 저랑 말이야? 새끼야. 저거 구였지. 끼는 코르사인데 흡기가 저게 들어가 있으면 랩을 얹었을 텐데. 저기 줬나요? 전차 주분이? 뭐 아무것도 퀸, 그 매핑기? 저거 튜너기? 저 튜너기 맵맥했을 텐데. 아니, 아니야, 저 코르사 흡기는 맵을 안 넣으면 허당치. 이거 맵 안 넣으면 허당치. 세타 나갈 것 같은데? 다 밀리긴 하는데. 이거 앞에 범퍼만 쳐도 다 밀려? 저기까지.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 어, 문조까지 다 밀려. 범퍼만 쳐도 다 밀려. 코딩 준비하고 차주분 잠깐 오세요. 기능 이것저것 여쭤볼 테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걸 말씀하시면 돼요. 너 안으로 들어가. 네. 경고등 엄청 올라오는데 MS BCM 경고등 올라오고 APIM 경고등 올라오고. APIM 지 거 아닌가? 350 범퍼 하면 안개등 삭제돼 갖고 뜨거든 이거. 어, 이거 퍼포먼스 시프트 게이트 뜨는데? 어떻게 봐요? S550 포스캔 스프레드시트 검색 좀 해봐. 구글에서. 이거 왜 이렇게 안 걸리냐? 차종만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요. 차종은 들어오셔야 되나? 뒤에 계세요. 아, 지금 경고등 되게 많이 올라와요. 어, 네. DDM에서도 올라오고, PDM에서도 올라오고, FCIM에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경고등. 그 오른쪽 사이드미러 열선. 사이드미러도 열선 내장돼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지금 경고등 올라와서 안 되고요. 오른쪽. 아, 양쪽 다 사이드미러 열선. 네. 센터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네. 경고등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HS. HS. 싱크 젠2. 그 순정이 어디냐면은. 아이야.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가 순정입니다. 옆에 1cm 띄우고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야? 응. 수직으로 싱크토 화면에 네. 항상 저기 열선하고
떠있게 해드려요? 열선하고 쿨러하고 저기 동풍하고 토하고 수장은 또 다른 게임이지. 근데 내부자 암절로가 너무 네, 내부 압력이 너무 안 높아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차 수리를 하면서 자기 게 아닌 부품도 껴있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 네, 아니면 코딩 잘못 매겼거나. 다섯 번, 일곱 번. 어, 왜 껐어? 제거 켜. 어제 잘 전화. 한번 업데이트 하고 있을까? 끊어봐야지. 일곱 번 되지? 어, 오케이, 일곱 번. 일곱 번 됐고. 그 시동 걸고 문 닫고 내리면 시동 안 끄고 내리면 삥삥삥 하잖아요. 그거 꺼드려요? 아침에 아직 괜찮은 소리야. 네, 조금 더 주세요. 이 정도만 해드리면 되죠, 그럼? 꼭 필요한 건? 자, 코딩도 했고. 자, 코딩기 걷어. 걷고. 자, 쉘비 마크 뒤에 댔고. 범퍼 조립해. 범퍼 조립하고 뒤에도 마크 됐고. 선생님 집에 흔한 하루지. 보안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거든. BM 잠깐 마크 나왔다가 처음 나오잖아요. 인터페이스도 깨졌네. 카메라만 고장, 카메라 고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치, 이거 인터페이스 자체는 어제 미니 자체에서 뭐 얘가 14년씩 몇 년씩이죠? 얘가 12. 비주얼 부스는 순정 넣어놔. 순정일 거 아니야 지금. 네. 하이패스는 달 수 있고. 선정리는 어느 어디 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인터페이스가 멀쩡한데 뒤, 카메라만 뒤진 건가? 이 상황이면? 좀 보자. 이거는 고장 자체는 카메라 고장인 것 같으시거든요. 아, 인터페이스는 네네. 정상으로 전환되는 거 보면 네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카메라라고 보여져요. 근데 카메라를 한번 갈아보는데 네. 카메라 갈아서 안 되는지 인터페이스를 드러내고 다른 걸로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고요. 일단은 들어오세요. 선성님은 어디 어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 이거 차 물 안 샜어요? 이 고무가 빠져 있는데? 이게 빠져 있으면 물 새는데? 이게 짧아. 야, 잘 끼워봐 일단. 선정님 어디 어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지인분이 블랙박스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안에 안 쓰는 선들이 너무 꼬여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셔가지고. 저기 셋탑박스 쪽 네. 싹 다 뜯었다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아, 후방 그래요? 카메라 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아. 자리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하이패스는 달 수 있어요. 그럼 일정하고 잡아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날 선생님 네. 오실 때 네. 저거 가급적이면 네. 한 30분 이상 주행을 하신 상태로 오시겠어요? 배터리가 좀 충전이 돼 있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뭔 말인지. 응? 내일 시키고 도망간다고? 어디? 런 해야죠. 어디로 런을? 수원으로요. 응. 결혼식 가야죠. 야, 나한테 허락은 맡았냐? 네. 내가? 예. 네. 들은 기억이 없는데? 너 달력에만 띡 적어놓고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달력에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알아요? 달력 제가 안 적었어요. 누가 저 다 근육 안 적었어요? 내가 적었냐? 네. 그 크리스탈 기어봉하고 소나타 뭐 아 소나타 그 앰비언트 해주면 되고. 오케이. 앰비언트라고? 앰비언트가 아니고 그 뭐지? 도어 밑에 불, 똥불 도어... 스팟램프, 스팟램프.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에 얘기한 거 맞는데 있잖아 성훈아.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봤잖아. 이 결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몸은 안 오는 게 결혼하는 사람도 이득이야. 거기 갈 기름값이 거기 갈 기름값이 친구면 상관없는데 친인척이라서 아니 그니까 친척이라서 보통은 그날은 오늘은 축의금 받으러 가야 돼요. 그니까 보통은 결혼할 때 괜찮아요. 마음만 오는 게 이득이지 와서 밥 먹으면 손해잖아요. 형 와서 밥을 먹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그건 친구만. 저는 축의금 그거 친척이라니까 공주 받아줘야 되는 거지. 아 이것도 이제 오늘 출고인데 아, 여기다 4채널 달아달라고 내가 진짜 애먹었어요. 저기다 룸미러 불박도 달고 어 보조 배터리도 달고 보조 배터리도 달고 아주 그냥 아유 그냥
차는 참 난관이었어. 이 차는 그냥 뒤에 마무리 해야 돼. 아 저기 카메라 붙여줘야지. 저 경광등. 저 경광등 커넥터잖아. 차주 오고 있으니까 마무리 짓고 출고하자. 야 오늘 토요일 엄청 바쁘다. 간만에. 아 나 성훈이한테 낙진지 보냈네 이거. 그치. 어 결혼식 아니, 있다고. 그게 아니라 뭐 이거 이거 뒤에만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저거 여기 선바이드도 안 붙였고. 어 나 때문에 그거. 그니까 네 부사수니까 네가 알아서 교육해. 어. 방법에 어, 알아서 방법에. 어, 방법을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범퍼 안 뜯고 헤드 램프 브라켓인데요. 가능하면은 다이 그냥 아니면 그냥 일단은 열어볼게요. 네. 네. 이게 뭐 이게 뭐죠? 아 가져왔는데요. 이게 포등인가요? 네 포등인데 뒤 2열도 어? 잠깐만 이건 포등이 아니잖아. 이거 스판 램프네. 밑에 쏘는 거. 아 이건 아 그거는 스판 램프고요. 여기 불이 없으면 저 제품은 안 돼요. 어 들어온다. 야 들어온다. 어, 밑 겁내 안에 막혀 있었어. 그 이건 뭐예요? 이거, 그 특성 그 아니 2차 거예요? 2차 거예요. 네. 2차 거고. 신기하죠. 그 조수석 건가? 그거는 이렇게 볼트 박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 네, 이녀석 다리가 있고. 그 선 위에서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뭐지? 네. 카페에서 보니까 그 BCM 연결하더라고요. 그게 그 거기 핀 그 그게 하나가 없거든요. 그 아. BCM에 꽂으려면은 그쪽 핀도 있어야 돼. 아, 카페 보니까 그게 써있길래 제가 아.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네. 뭐? 네 개인가요? 네, 혹시 2열은 안 되나요? 어디 작업하신 분도 있더라면 2열은? 2열은 앞에서 선 끌어가야죠. 아, 혹시 내가 해가지고. 여 앞에서 선 끌어가야 돼요.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여 앞에서 선 끌어와야 되고. 아, 그래요? 작업이 이제. 아, 2열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지금 작업이 늘어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네, 아, 그러면은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럼 2열은 안 되겠네. 서울 오늘 가셔야 되면. 잠깐만요. 네, 패들이 있어요? 패드 거기 조그만 박스에 어 아니 저 차에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그냥 오케이. 부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오늘 이제 미등에다 저걸 연결을 해드려도 사장님이 핀 생각이 계속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핀으로 연결하고 싶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핀을 구해갖고 그날 한 번에 하는 게 맞고 그러면 저 뒷자리 스판 램프도 선 이어야 돼서 오래 걸리니까 그날 같이 하고 오늘 서울 가셔야 되니까 핸들하고 앞자리 저기 스판 램프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들었지? 네. 어이. 핸들 에어백 뽑아놔. 투입을 할래도 임마 에어백을 뽑아놔야 투입을 하지. 에어백 뽑아놔. 왜 왜 뭐 얘기하려고 뭐 왜 배터리 뽑으라고. 야 오늘 성훈이 진짜 런 잘 쳤다니까. 어디 있어 얘는? 너. 응? 이 옷들은 뭐죠? 옷. 사장님, 이거 누가 여기다 옷 넣어놨어요? 아 뭐 저, 제가 노상 주차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노상 주차를 하셔도 이건 안 돼요. 아, 그래요? 불나지 차. 아, 주차할 때.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아, 네, 네. 차 빼야지. 차 너무 식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방전이. 아니 방전이 자주 나도 이건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운 넣어놓으면 이거 불나. 스파크가 배터리에서 한번 튀면 이거 불이 붙어요. 옷은 이 방열 커버로 충분해요. 방전이 많이 난다라는 건 차를 점검해갖고 이상 부위를 고쳐야죠. 얘는 멀쩡한 어 지금 멀쩡한 상황인데 이거 갈아도? 라이트를 가르셔야 되는데 이건 여기가 부러진 거거든요. 아 그게 부러진 거예요? 요 밑에 라이트 쪽. 얘 커버 쪽에서 부러진 게 아니라 라이트 쪽에서 부러졌는데요 이거? 저는 커버가 부러진다. 어, 그럼 일단 고름 그거는 네. 반품 하실 수 있으면 반품 하시고 라이트 째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상황이. 아 저는 라이트가 부러진 걸 모르고 예 용어 부러진 커버가 네. 부러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커버를 걸어주는 곳까지 부러졌어요 라이트에 달려 있는. 그럼 이건 안 풀게요. 들어가? 하고 하니까? 응. 이건 한번 친 거 아니구나. 이상하다. 현대 부품이 현대한테 안 맞는 거는 도대체가 무슨 이유? 차가 15년식이에요 이거? 근데 왜 핸들이 17년이야? 이거랑 배선 커넥터 보이지? 그죠? 나사를 갖고 오신
그거는 다른 거. 다른 거. 요거 요거는. 풋등을 조석에 박을 때 쓰는 나. 비닐 있다 못 뜯을 뻔했다. 비닐 뜯고 넣어야 된다 이거. 비닐이 요 안에까지 있네. 느낌이 사네. 사장님 여기도 사시면 되겠는데. 거기도 금색이 있어? 여기 구리색 없어요? 어디? 오디오요 오디오. 아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내가 봤을 때는 금색이 나올 것 같아 여기랑. 그게 안 보여서. 아 이거 소나타 커스텀 핏 순정. 사장님 완전히 순정 튜닝을 하시려는 거네요? 아 저는 순정을 좋아해요. 어 저도 순정주의자긴 한데. 응 소나타 커스텀 핏 글자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 차도 끝났지? 그렇습니다. 소나타 커스텀 핏. 불 잘 보이네.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커스텀 핏. 염적이 왜 처음부터 저거냐? 잘 들어오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자 핸들도 다 바꿨고. 아 상관없죠. 사장님만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저희는 어차피 뭐. 예. 네. 항상 여기는 그냥. 나머지 부품은 어디다 담았어? 사장님 이거 일단 가지고 계세요. 요거. 소통이랑 남은 것들이고 요 카바 남은 거 요렇게만 챙기시면 되겠어요. 작업은 끝났어요. 2015년식 5.0입니다. NTG. NTG 5.0. 아 저게 안 켜져요? 예 안 켜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러면 뭐 NTG 5.0으로 주문해야죠 뭐. 5.0이에요. 네. 아 저건 도대체 몇 년식이냐? 94. 94. 굴러간다! 8만 키로다! 아 굴러가는 건 알지. 8만 키로다! 시내 못 들어가잖아 니 저. LPG! 하이파워 T엔진! 80마력! 야 이거 언제적 문구야? 와... 형 이거 LSD이지. 도색도 다 천장이 뭐가 이상해? 천장이 원래 이상해! 뭐가... 천장 이상해! 야 누가 였다가 원래 이런 건가? 돗자리 발라놨냐? 원차 찍어. 어 여기 이게 여기 박혀 있네. 야 블랙박스 선을 못 숨기잖아. 천장이 없는데. 커버가 없는데 잠깐만. 아, 알았어. 합 시작. 그냥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선 노출시켜야 돼.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 선을 다 정리해 달라고. 아닌가? 모르겠다고. 블랙박스도 저렇게 노출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어제 손잡이 묶어줘요. 그냥 손잡이 쪽으로 다 그냥. 아니 이거 뭐 없어 막. 아니면 언제... 그거 사올게. 그 전선 커버. 쫄대? 전선 커버. 쫄대? 그래 쫄대라도 사와라. 야 이거 뭐 답 나오냐 이거? 차가. 아 이거 찍어. 부사 포터. 엘에이스. 야 이 스티커가 살아있어.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얘가? 어 얘가 더 많아. 야 너 99년생이잖아. 너보다 형이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썬팅 집의 토요일 잘 보셨죠? 썬팅을 참 안개든 노랑색임. 아 조용해봐 엔딩 찍고 있는데. 아 이렇게 지방방송 이렇게 많을까? 자 여러분 썬팅집의 저희 토요일에 썬팅집은 요렇게 바쁩니다. 와 원래 안 바빴었는데 갑자기 확 바빠졌네. 일단은 오늘의 마무리 작업은 이 차일 것 같아요. 와 이게 답 안 나. 살 만큼 살았냐? 뺄까? 카메라 끄면 쟤 죽어. 자 여러분들이 내일이 오늘보다 늘 행복하시고 안전하시고 멋지시길 바라고요. 참 보기 힘든 차 요즘 많이 보네요. 이거 또 언제다. 형. 아니 블랙박스 어떻게 하냐고. 근데 마감재가 없어 형. 네? 다음 차는 탱크롤이에요. 이거 철판 다 두 겹 아니에요? 철판 안으로 밀어넣어버릴까? 이렇게 이만하게 홀 뚫어가지고 홀수로. 형 하부 짱짱해. 하부 시커매 그냥. 어휴 하부 짱짱해. 애끗하긴 했다. 94년식이면 대강 이게? 94년식은 88,000. 어? 88,000이면 야 거의 30년 다 돼가는 차요. 30년대는 88,000. 야 이렇게 작업하기 힘든 차를 자꾸 갖고 오면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지. 형 다음 차 탱크롤입니다. 잘못됐네. 탱크롤이 몇 톤인데? 어? 그거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내 드러는 가는 거요? 그거? 4.5톤 탱크롤이 이런 거 아니야?